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좀 못한 거 마지막 부분 좀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예언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와 얘기였죠.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와 얘기 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듣다가 끝났었어요. 17절 보실래요?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사실은 심판하러 오신 것도 맞죠. 그런데 본 뜻이 심판에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심판은 처벌이죠. 그런데 알곡 쭉정이를 갈라서 이렇게 쭉정이는 처벌하고 알곡한테 상을 주는 건데 이제 영생이라는 상을 주고 쭉정이한테는 영벌이라는 처벌을 하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다. 인자라는 거는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는 사람 중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왕이자 예언가. 즉 왕이자 예언가가 이제 선지자죠.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역할. 세 가지 역할을 해줘야 메시아예요. 그래야 사람 중에 사람이죠.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여가지고 하늘하고 바로 소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중에 맨 꼭대기의 사람이라 하늘하고 바로 연결돼서 사람 중에 하느님 아버지랑 제일 친한 존재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전달하고 예언자. 예, 지상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해서 탕감받게 도와주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인간들을, 하늘의 뜻대로 인간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하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잘 하늘의 뜻대로 다스리되 또 인간의 죄를 또 하늘한테 고해서 예, 또 탕감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늘의 뜻을 인간들한테 알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은 뭐고 악은 뭔지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 중에 사람이어서 항상 꼭대기를 생각하세요. 사람 중에 꼭대기. 동양에서는 이 인자를 인극이라고 부릅니다. 인극. 유교 개념의 인극이라고 있어요. 인극이 뭐냐? 환극. 그래서 지금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임금 있죠? 임금 황. 임금으로서 꼭대기, 그게 사람으로서 꼭대기거든요. 사람 중에 동서남북, 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러러 볼수 있는 최고의 꼭대기 자리. 여기가 사람 중에 꼭대기입니다. 예. 사람 중에 꼭대기, 그게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원래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냈다는 것도 맞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구별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서 심판해 줄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죠, 원래. 다 살리려는 게 목적이지, 누가 그 처벌이 목적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원래, 인자는 또 심판하기 위해서도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림 예수는, 구원에 좀더 방점을 둔 거예요. 내가 모두 살리고 싶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재림 때 심판하겠다. 분명히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이 내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인자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러 온 겁니다. 영생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을 다 받으면 돼요.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 봤죠? 그 심판도 인자의 몫이지만 구원이 더 일차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인자가 원래 더이 주된 사명으로 알아야 할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을 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도 뭐였죠? 거듭나라. 갓난아이로 다시 거듭나라. 그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떡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물은 생명수였죠. 생명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서, 자, 성령과 이 물은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성령 에너지로 인해서, 예, 영혼육이 온전한 존재가 되라.
아예 이게 의자를 좀 치워버려. 자, 영도 이게 지금 영이 성령이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작용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혼을 성스럽게 만들고 육을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은 이제 부활체죠. 예. 부활체로서의 우리 육신을 거듭나게 해야 이게 영혼육이 온전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엄청난 에너지로 예, 영혼도 구제하고 육신도 거듭나게 해서 이게 온전한 영생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은 원래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혼이 거룩해질 때 이 영원한 생이 더 확장된 거고요. 육신까지 부활체를 얻어서 예,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때. 자, 아무리 성령이 영원해도 자, 육신이 죽고 혼이 온전하지 못해서 혼이 죽음과 함께 또 죽음을 겪게 되면서 육신하고 분리되고 자, 이런 죽음을 겪게 되고 이게 벌써 이 혼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이 영원한 것처럼 혼도 영원함을 자각하게 되고 육신도 영원한 게 육신이 영원해야 이 혼도 자기가 죽음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은 분명히 죽게 돼 있습니다만 이 물질의 육신은 영적인 육신을 만들어서 영생을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온전히 담아 보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육을 가지고 이 거듭나야만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밖에 지금 거친 육신이 있겠죠. 거친 육신은 사멸하고 죽고 끝납니다. 이 육신 말고 영적인 육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물질이 낳는 건 물질인데 영이 낳는 거는 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영적 육체를 낳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육체를 낳아라. 이런 존재는 신바람이죠. 신바람. 바람이 가는 게 바람이 다니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바람처럼 신묘한 존재. 이 영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물질의 바람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신바람이죠. 영적인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대들이 바람도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겠냐 하는 영적인 육체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서도 바람이 다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눈에 안 보이면서도 분명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게 진짜 영생 얻은 사람들은 너희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래니까 네가 사람 가르치는 선생인데 랍비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낸 게 아니오. 인자를 통해 구원하러 보내신 거다. 자, 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인자를 제대로 믿고 따라버리면 전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용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걸고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인자를 믿고 인자가 영생의 비결을 인자가 가르쳐 줄 테니 그 비결대로 그 인자가 살아가신 모습이 그대로 비결이에요. 인자가 걸으신 길이 그대로 길이에요. 눈밭에 함부로 걷지 마라. 그게 뒷사람의 길이 된다. 이런 시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그대로 다 뒷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으신 길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게 믿음이지 그냥 아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욕심이죠. 욕심.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냥 건져줬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저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예전에 죄수들이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처형장까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예, 이 영혼육의 온전한 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뜻을 따라줘야지 남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 안 돼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같이 걷는 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죠.
예수님 믿고 모든 걸 예수님한테 믿고 맡겼더니 내 안에 성령이 거듭나죠. 그래서 내 혼이 진짜로 그 황금률대로 사랑의 예, 진리를 따르는 혼이 되죠. 이게 성스러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예, 영원한 육신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으리라. 보세요. 죽을 때 거친 육신은 죽지만 혼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인데 지금 뭐가 있어요? 살아서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죽음의 심판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지 않는다. 이 양반은 그대로 이미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친 육신은 죽은 건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영생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분명히 육신은 죽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았대요. 그게 이겁니다. 혼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혼과 육,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 인간인데 기독교에서는 영혼육이 온전해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이 없는 혼이라는 건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온전하고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신이 절대 그 사람을 예, 그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얻은 걸 말합니다. 자, 인자를 믿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살아서 영생을 얻어라라는 메시지예요. 사도들하고는 달라요. 사도들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오래된 믿음이에요. 재림의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임하고 최후 심판의 날 상으로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으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유대인들을 배려한 말씀도 하세요. 뒤에 가면 요한복음에서도 뒤에 가면 그래 그 최후 심판의 날 부활 얻잖아. 지금 내 말대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날 영생 다 얻게 돼 있어. 최후의 날 영생 얻게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보증할 때도 있어. 이건 방편이죠. 즉 유대인들 머릿속에서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심판의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 인류 모두가 심판받는 그날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어서는 영생을 못 얻고 살아서 미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날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살아서 영생에 먼저 답을 내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사도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그냥 믿는 자는 아예 심판을 안 받을 거야 라는 말까지 합니다.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너 지금 그대로 영생 얻을 수 있어라는 말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무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 있다.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다. 죄의 품삯은 사망이죠. 사망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영생과 사망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영생 얻은 사람도 거친 육신이 사망해요. 너 교회 다녀서 천국 갔다면서. 근데 왜 죽어? 이 말 이상한 말 가능하죠. 야, 너희 아버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천국 가시지 않았냐?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럼 죄의 품삯이 사망이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거친 육신은 죽는데 영적인 육신을 얻은 거를 영생이라고 하고 거친 육신이 죽을 때 영적인 육신을 못 얻은 걸 사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유황불에서 고생한다, 막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영원한 벌 이전에 죽었을 때 영생이 없다는 거는 이거예요. 영적인 예, 부활체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혼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이미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은 벌을 받은 따로 유황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는 게 이겁니다. 영생을 못 얻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예정된 게 아니라 이제 혹독한 유황불에서의 뭐 처벌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
결과물이 사망이다 하는 얘기는요, 영원한 처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그냥 천국 가네, 못 가네로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건 영적인 몸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탄다 하는 걸 그 좀 전제하고 하는 얘기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는 지금 이 부활체를 못 입었다는, 흰 옷을 못 입었다는.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그 상황은 유황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즉 진리를 거부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뭐 그렇게 심판받을 것까지 그렇게 이 영생을 못 얻고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할 그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는 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빛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구현할 영혼육이 온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이 세상에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못 알아볼 수 있다고 쳐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못 봤다, 이건 어떻게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그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진리가, 생명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직접 등장하셔서 말로,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건요, 이 진리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데, 이 진리가 지금 빛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빛과 이런 사랑, 그리고 이 영 자체는 또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 사랑, 빛.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성령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랑이, 진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임한 거예요. 그걸 못 알아보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왜 심판받을 정도의 짓인가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 빛을 거부하고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싫어했다는 거예요. 악, 욕심을 따르는 자신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악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빛 안에 가면 자기의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비양심적으로 살아온 게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해 버렸다는 게, 진리를 거부해 버리고 이 사랑을 거부해 버리고 영생을 거부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 안으로 나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 이전 건 이해 쉬우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왜? 빛 곁으로 안 와요. 가면 자신의 비양심이, 죄가 다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럼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는요, 지금 이 빛이 진리라고 했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찾아가야죠. 자명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자신이 한 선행이, 이겁니다. 행위가. 자신이 한 모든 선행들이, 진리를 따라 실천했던 모든 선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는 건요, 모든 여러분이 한 선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겁니다. 성령으로 한 겁니다. 그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 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들의 내면에서 성령의 빛이 자기를 인도해서 선행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은 빛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이 빛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신들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 행해진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심오한 말이에요. 좀 많이 이해해 보시면 이 말이 의미가, 지금 제가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 다시 이제 이해하면서 한번 볼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 안으로 나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빛이 성령이 이 지상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빛 곁으로 옵니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선한 행위는 다 그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런데 모든 악행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상이 드러날까 봐. 양심노트 거부하시죠, 보통. 양심노트를 쓰는 걸 힘들어하세요.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빛 안으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위는 다 그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 표현된 것. 자신의 근원을 계속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더 선한 행위들이 터져나오겠죠.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빛이 내 뿌리구나 하고 찾게 돼 있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더 어둠 속으로 달려간다. 이게 지금 이 혈육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를 구분한 거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자녀들은 빛 안으로 나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돼요. 성령 받아서 스스로 자기 내면의 진짜 빛을 찾아서 빛 안에 거한다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빛을 본 다음에 빛에 대해서 감각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돼서 결국 자기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안에서 각자의 빛을 찾아요. 성령의 빛을 찾아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 받아라 이거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빛 안에 나온 사람들은 이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진짜 양심을 구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입증해 보이는 존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은 빛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자녀들은 혈육의 자녀들은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빛을 꺼버리려고 해요. 덮어버리려고 해요.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그 재물이 무너질까봐, 잃게 될까봐 그 빛을 혐오하게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혈육의 자녀는 이렇게 빛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빛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에 대해서 혈육의 자녀는 거부하고 하나님 자녀는 빛 안에 들어와서 안주한다. 빛 안에 들어와서 안주할수록 오히려 더 선행이 터져나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아, 모든 선행은 빛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하는 게 납득이 되겠죠. 자, 이게 또 결국은 보살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사역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나를 인도해서 선행을 하게 했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또 각자의 그 내면의 빛을 찾게 도와주는 사역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죠. 자, 쉬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짧게 읽었지만 쉬운 말씀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나옵니다. 설명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 예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물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많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헤로당한테 처형당하기 전이라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처형당하기 전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이루어졌다. 어떤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사람, 즉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이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세례 주고 있어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그때 계셨던 그분이 선생님께서 이 메시아로 사실은 증언했던 분이죠. 그분이 세례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한테 갑니다. 지금 우리 학원이 위기예요. 저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조인데 저쪽이 또 근처에다 학원을 열었어요. 상도가 없게 거기서 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세례는 하늘에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이 함부로 줄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세례 흉내낸다고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그들에게 이미 증언하였지 않은가? 그분이 세례 주는 건 하늘이 주는 거야.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부를 차지할 이는 신랑이지만 신부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짝이 되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을 차지할 이는 신랑이다. 그리스도지만 신라 여기서는 지금 신랑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신랑의 친구도 크게 기뻐하나니 얘를 왜 이런 예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신랑의 친구인데 막 상상해야 되냐.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신부를 차지할 이는 신랑인데 신랑 친구가 거기서 왜막 혼자 신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신나나 봐요. 이제 이쪽 문화에서는 이제 신랑 친구도 함께 기뻐해 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아마 요 말이 적절한 예였겠죠, 그때는. 아, 신랑 친구도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지금 결혼식에서 나그저저 백성들이 내 짝은 아니고 신랑 짝이지만 이 결혼식에 나도 지금 신랑 친구지만 나도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앞서서 예비하러 온 자지만 지금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더욱 흥해야 하겠고 나는 더욱 쇠퇴하여야 할 것이다.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백성들한테 그런 성령의 세례를 줄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그분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난 그거 옆에서 보는 것도 되게 기뻐. 아, 또 훌륭한 신랑 친구입니다. 이런 결혼식에 막 기뻐하고. 자,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여기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 끝나고요. 지금 요한이 쓴 덧붙인 글 같아요. 요한 복음의 특징은 요한이 덧붙인 글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그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 이것도 다 요한이 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거를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양반이 있다. 자, 지금 이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와서 인간 중에 꼭대기가 되신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다. 요 분이 사실 인자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인자는. 왜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마지잖아요. 독생자. 마지도 아니죠. 더 전에 독생자죠. 일단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속사정 다 하는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때 다른 인간도 인간 중에 마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생자이자 마지이신 분이 인자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위에서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인 게이 인자는요. 인간으로 내려와 계실 때 인간을 심판하고 구원하라고 내려와셨을 때도 메시아나 왕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시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사실은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인간 중에 최고 통치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라서 하늘나라도 어차피 하늘나라도 이 영혼들의 세계이지만 영혼들의 세계이지만 하늘나라도 똑같이 이런 생명체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리더는 인간 중에 제일 온전한 인간, 영혼육이 온전하신 분이 하늘나라에서도 리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 이거는 구약 때부터 인자라는 존재는 하늘나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와 주신 분이 인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야곱의 사다리 구약에서 야곱의 사다리 그 이야기만 해도 천사들이 야곱 얼굴 보려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어디서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성경 강의를 하도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다녀서. 그때 내려와서 야곱 얼굴을 천사들이 왜 보려고 했느냐? 하늘나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인자의 얼굴을. 야곱을 인자로 보고 설명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을 인자로 봅니다만, 그래서 하늘나라 계실 때는 그 야곱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러 왔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밤새 보느라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처럼 나를 내가 인자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인자니까 야곱 얼굴 보려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그대들이 볼 거다 하는 얘기를 한 게, 내가 사실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는, 사실은 이 모든 이 생명체를 다스리는 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리더라는 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리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 중에 제일 영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는 거는 지금 인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다. 지금 하늘의 통치자가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알아듣고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안타까운 사정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은요,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대통령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 나라 백성들한테 와서 임금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하지? 고만하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막 지시를 하지? 자꾸 뭐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다 고깝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한테 누가 저렇게 발언권을 줬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저 사람은 왜 근데 분명히 뭐 이렇게 제대로 정규 과정을 밟은 것 같지 않은데 신학 과정을 왜 근데 내 말보다 이렇게 권위가 있지? 막 이렇게 의혹도 생기고. 무시하려는 마음도 있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확증하였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되심을요 확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과 양심의 진리죠. 사랑과 양심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진리를 전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신 이는 어떻겠어요? 성령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건요. 이 일반인보다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모자란 성령, 뭐 충만한 성령을 나눌 수는 없겠죠. 성령은 다 하나님의 영인데 한량없이 준다는 건 그분을 통해 성령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던 그분의 혼과 육을 통해서는 성령이 온전히 구현된다. 혼을 통해서는 거룩함이 구현되고 육을 통해서는 영생이 구현되고 있는 그런 분. 이거 뭐 성령이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이 아들이 지금 그 독생자라고 했던 아들이죠.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시어 만물을 다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애초에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 하고 예수님을 진리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단순히 예수님도 추상적인 진리였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리로서 인간의 모습을 한 진리로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요. 더 논리를 전개하진 않겠지만 구약하고 충돌이 납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각색돼 있고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구약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인간의 모습, 구약에서 되게 인간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설명될 때 그분은요, 사실은 신약 관점에서는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제가 해통하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새롭게 읽어내야 됩니다. 신약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만물을 통치하시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새롭게 통치하게 된 분이 아니고 원래 통치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안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지금 인자로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요한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이자 인간의 모습을 한 진리의 화신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시겠죠? 자, 보세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답니다. 그 영이시고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대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는 로고스로도 설명이 되지만 시작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시작에서는 지금 이 느낌은 단순한 이 영 차원의 영에 새겨져 있는 진리 차원이 아니라 혼과 육을 갖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건 이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여호와는 어디 보좌에 앉아 계실 거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그분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자, 지금 여기 이야기가 좀 전개가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을 다 그 아들 손에 맡겼다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라 실질적인 이 시공 안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건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시공 안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요한한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지금 예수님을 그냥 무슨 단순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신저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 사람들한테 영생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할 수 있는 분. 그럼 인간의 심판자입니다. 구원자이자 심판자예요. 그런 분은 만물에 대해서 주재권을 갖고 있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주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영이 직접 우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그 이야기랑도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둘이 같이 앉아 계신 건지 의자 딱 붙이고 둘이 옆에 나란히 있는 건지 그중에 누구 의자가 더 큰지 이렇게 고민이 생기게 말이 되는데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어린 양을 따로 얘기하는 것 같다. 나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 하면서 합쳐버립니다. 즉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 같은 존재냐? 성령을 한량 없이 구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자 인간 중에 가장 신성을 온전히 구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대리인이에요.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님 속뜻 그대로 알고 해줄 아들. 현실에서 만물을 다 경영해주고 다스려줄 아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죠, 지금. 요 얘기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초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신약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나온 그분들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아예 구약에서 여호와한테 바쳐졌던
그 시편의 노래들을요,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해합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얘기할 때도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그 노래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 창조주이자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도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도 예수님. 이렇게 이해해버립니다. 구약에 나온 여호와한테 바쳐진 찬가들을 다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문화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차원에서도 우주의 로고스였고 혼과 육 차원에서도 우주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사도들한테 예수님은 그런 존재 같아요. 저는 물론 영 차원에서 이 우주의 진리 그 자체셨다 이런 거는 저는 예수님의 원뜻도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자들의 그 저는 존경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저도 그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최고의 리더셨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는 충분히 그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는 걸 권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분명히 본인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했고 인자로서 자처했고 인간 중에 가장 성령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라는 말씀을 많이 내비치셨거든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 이제 밥이죠. 나의 식량이다. 늘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사명으로 난 인간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와 이렇게 동등한 영의 존재, 영 안에 있는 로고스의 존재셨다. 아주 영 차원의 존재입니다. 지금 혼과 육 차원이 아닌 순수 영 차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데아, 하나님의 로고스가 예수님이셨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는 좀 제자들의 존경심으로 저는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해는 된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진리,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를 우리는 우주를 경영하는 진리를 그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면 몰랐습니다. 왜? 영은 아예 안 보여요. 인간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도 진리가 뭔지도.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의 화신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 진리의 화신인데 애초에 진리셨다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진리의 화신이란 측면으로 화신에 더 방점을 두면 인간이셨다고 진리에 더 초점을 두면 애초에 이분은 진리 그 자체셨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진리의 화신이다인데 그중에 진리 그 자체에 방점을 두면 진리 그 자체가 인간으로 오셨다와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인간이다. 이 두 가지 의미 해석이 다 가능하잖아요. 진리의 화신이다에. 여러분도 지금 화내시면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가 혹시 인간으로 오신 건가요? 여러분이? 좀 다른 얘기죠. 화가 나면 분노의 화신이 되는데 저분은 분노가 인간으로 오신 거야. 분노가 뭔지 보여주려고 인간들한테.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과하죠. 근데 지금 인간 중에 가장 온전히 분노를 구현하고 있다. 그건 납득이 되죠. 저는 그래서 납득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본인 말씀을 들어봐서는 진리의 그 화신, 인간으로서의 어떤 화신의 모습을 분명히 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지금 우주에,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이런 글을 읽는 게? 저만 기쁩니까? 지금 우주에 저기 우주 대통령이 지구 방문하셨대잖아요. 안 기쁘세요? 막 트럼프 대통령 오가는 거는 막 초미의 관심사다 하고 막 보고 지금 막 우주 대통령이 지금 지구는 저 시밖에 안 돼요. 높이 쳐져도 저기 대통령이 지금 지구시에 방문하신 거예요. 지구시 이스라엘 군에 방문하셨어요. 이스라엘 구에. 이스라엘 저기 구에, 아, 구로 쳐주죠. 구에 방문했어요. 근데 구청장이 헤로당인데, 뭐야 하고 지금 모르고, 지금 대통령 온 것도 모르고, 거기 백성들은 뭔 저기, 본 적도 없으니까 사실 모르겠죠. 저 예수 저 또라이 아니야 하고, 얘기만 하면 괜히 막 돌 들어서 저 죽여 말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저분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저분은 그 저분은 높아져야 되고 난 낮아져야 돼. 아 이게 저기 세례 요한도 이제 지금 이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분은 저기 대통령이 직접 오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진리의 화신이신 대통령이 직접 오신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이분 말씀만 들으면 우리 다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또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고 자기 백성한테 임했는데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라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주 대통령이 임했어요. 지금 지구 시에. 근데 다들 지금 그 막 구청장들한테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온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거기 막 빌라도면 또 뭐예요? 저기 로마 구청장 그 아래 또 그 한 자리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막 빌라도한테 그 우주 대통령이 잡혀가서 참 뭐라 그래요? 면목 없죠, 그렇죠? 자괴감 들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신 왕이라며 그 사람이 당신 대통령이라며 뭐라 그래요? 그 내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었으면 너 죽었어. 막 이런 얘기를 가만 안 뒀어. 내가 이미 그래서 지금 니네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고 얘기한 거 물질의 혈육의 자녀로서 사는 너네들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천국의 왕이신데 우주 최고의 영적인 왕국의 왕이신데 이런 물질 세계에 임하셨더니 물질 세계도 다 그 왕의 통치권인데 물질계에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왕을 알아보겠냐는 거죠. 물질계의 왕 자기들이 모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알아보지 지금 대통령은 몰라본다.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그런 느낌 속에서 전개돼요. 그런 분이 이 지구에 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구 영원히 그 소외된 곳이잖아요. 버려진 시 우주에서. 대통령이 다녀가셨다잖아요. 그러면 좀 희망의 소식이고 이거 전해 듣는 것만 해도 같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지 그거 빨리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사시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럼 그거 믿고 빨리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방법 이 지금 이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서 권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라고. 자, 5분만 쉬고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으로 들어가.